자, 14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연이 14번 다 불러라. 네, 2번이죠. 알고 싶다부터 먼저 써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는 알고 싶다. He wants to know. 그 다음에 메리가 꽃을 좋아하는지. 이걸 이제 if를 넣고 메리가 꽃을 좋아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15번 박세린. I want something hot to drink. I want something hot to drink. 일단 나는 원한다. 그래서 I want. 그 다음에 뭔가를 원한다 했으니까 something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마실 하는 말하고 따뜻한이 들어갔는데 따뜻한이 지금 하시니까 hot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마실은 to drink. 자, 16번 밑줄 친 부분점 어법상 어색한 것은 민지. 5번. 네, 5번이죠. by를 to by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밑줄 친 부분을 바꿨을 때 알맞은 말을 쓰시오. 현우. If you can. If you can 또는 whether you can 이렇게 들어갑니다. 18번 이거 우리 미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노 했어요. 안 했습니까? 유광이 다 불러. 3번이요. 3번이요? 일단 틀렸고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왜냐하면은 raise your hand라는 단어에 raise란 말은 동사 원형을 썼기 때문에 이 문장 전체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은 항상 완전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여기 if는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그거 얘기한 거고, 내가 말씀드렸죠. 나머지는 전부 다 I wonder, do you know, 그 다음에 be not sure, 그 다음에 ask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뒤에 if 들어가게 되면은 뭐뭐인지 아닌지. 이유가 알았나? 네. 네. 아, 설명 똑바로 안 들어? 자, 그 다음에 19번 문법적으로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윤재. 1번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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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 답지 못 뺏겼어 안 뺏겼어? 여기까지 뺏겼어요. 내가 뺏길라 카거들랑 해설까지 똑바로 설명할 준비를 하락했잖아. 네. 그럼 왜 뺏겨? 이거 문제 풀라고 시간 준게 언젠데? 근데 분명히 말했죠. 모든 학생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가 왜요라고 물어봤을 때 왜라고 설명할 줄 알아야 그게 이해가 된다 그랬지. 급하게 할락하니까 그래 되는 거잖아. 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네 영어 점수 못 나와. 네. 지민이 답 1번이래. 왜 1번이야? 위드 없어서. 그렇죠. 쓸 도구가 없으니까 여기에 위드란 말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죠? 다음 20번.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김현진 씨. 4번. 4번 아닙니다. 세윤이 몇 번입니까? 네 했는 거 얘기하시오. 저 5번입니다. 왜요? 앞에 앞에 나와 있는 앞에 나와 있는 거 있다고요? 앞에 뭐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아 여기 이거 보고 여기 설명 나오는 거. 그러면 그건 일단 인정. 그럼 다시 가자. 박세리. 네? 이거 왜 5번이 안 맞나? 이거 후 안 되지 않아요? 왜 안 되는데요? 후는 말이 안 돼요. 의문사 없어야 if에다 쓰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은 얘 자체가 의문사 역할이잖아. 인지 아닌지 그거 WH니까. 그죠? 여다 넣는데 여다 이걸 또 집어넣는 그런 말이 안 맞다 이런 얘기야. 알았죠? 빡세는 잘했대요. 알았거든요. 저도 이끌어봐요. 자, 그 다음에 21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밑줄 친 A와 C가 가리키는 것을 쓰시오. 민지. 드림하고 잡이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 22번 B와 바꿔 쓸 수 있는 말을 고르시오. 현우. 웨덜. 똑같은 거 나왔네. 그 다음 23번 이 글로부터 대답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이유가 3번이요. 일단 아닙니다. What did the 책상 치지 마라. 폭력이야. 책상 치면 내가 등짝 쓰면 신날 거다. 책상도 입이 쓰면 아약한다. 자, What did the speaker like when he was young. 그가 어렸을 때
이 화자, 즉 이 글을 읽은 글을 쓰는 사람은 무엇을 좋아했는가 하는데 뭐 좋아했다 그랬어? 좋아했지 않아요. 찍는 거랑 뭘 좋아했냐고 물었다 지금. 별 찍는 거요. 그렇지. 별 찍는 거 뭐 그거 한다 그랬잖아. 그럼 찍는 거 대답 나왔잖아. 네. 이유가 알았나? 네. 5번이요. 왜 5번인데요? 얼마나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공학 학사를 다녔는지는 모르죠. 그렇죠. 얼마 동안 일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잘했죠. 자, 그 다음 24번.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아, 이거 그 전에 뭐 안 했어요? 했어요. 했지요. 자, 그럼 25번 넘어갈게요. 25번. B가 가리키는 것을 우리말로 쓰시오. 윤재. 사진 찍기 대회 1등상을 받은 거. 잘했죠. 사진 경연 대회에서 1등상을 받은 것. 자, 지민이 26번.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 5번 아닙니다. 김현진 씨 몇 번입니까? 4번. 4번이죠. 사진 작가가 되어서 많은 사진 촬영 기술을 배운 게 아니고 사진 작가가 되기 전에 많은 걸 배운 그 찍은 거야. 아시겠죠? 아, 그 기술을 배운 거야. 알겠죠? 다음 27번. 다시 가자. 세연이. 1번이요. 1번이죠. 내가 이거 대담한 결정 해락했다 하는 거. 자, 다음 28번. 어법상 거 세연 거 빡세리. 2. 왜요? 12 아니에요? 예, 12인데 왜 12를 써야 되는데요? 어드바이스. 그렇지, 어드바이스 앞에 뒤에 뭐뭐를 도와줄 충고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12를 해야 됩니다. 민지 29번. 그레이 예? 아, 이거 빈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29번 빈칸이요. 틀렸죠? 헐트. 헐트, 할드 컬리지. 잘했죠. 컬리지라니 뭐 대학 다녀? 할드야? 그 컬리지 대학 아니고 그 용기. 코리지라 해야죠. 코리지. 그만해. 자, 그 다음에 30번.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유현호. 네. Many things to do to realize my dream. 요거 순서 잘 기억해 놔놓으세요. 그래서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있다. 31번. 다음 중 꿈을 실현하기 위해 화자의 계획이 아닌 것은? 이유가? 4번이래요. 5번이요. 예? 5번이요. 예, 5번이죠. 디자인 학교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0점 따라잡기 겁니다. 다시 윤재 1번. 4번. 4번 아닙니다. 지민이 5번. 5번입니다. 자, A번부터 하나씩 볼게요. Staying the same with no big changes or problems. 자,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큰 변화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하는 것은 안정된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stable이 되는 거고. 그 다음 2번, 아 B번. The ability to do something that frightens one. 하니까 뭔가를 겁을 주기 위해서 가지는 능력. 이게 뭡니까? 용기. Courage. 예, 이거는 겁나는 뭔가를 할 능력이니까 이거는 courage.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C번. 열심히 일하는 거 성취하기 위해서. Pursue. 이거는 pursue가 되는 거죠. 추구하다 요 뜻이니까. 그다음 D번은요. 너를 뭔가 좀 느끼게 만들어 주는데 뭔가 성취하고 싶어 하게 하는 거. 이거는 inspire. 아시겠죠? 그래서 남은 거는 5번밖에 없습니다. 5번은 깨닫다 실현하다 이거밖에 없죠. 자, 다음 2번. 김현진 씨 몇 번? 아닙니다. 세연이 몇 번? 아닙니다. 박세리 몇 번? 1번. 지금요. 비트라는 단어가 지금 앞에 보세요. 주어가 나의 심장이죠. 그러면 심장은 with joy, 즐겁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게 맞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내가 한국 축구팀은, 저기 뭐야, 이탈리아 축구팀을 이길 것이다. 내가 그래서 사람 다음에 중간에 이 사람을 이긴다 할 때는 내가 beat란 말을 쓴다 그랬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beat가 답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이 대화에 알맞은 순서. 세연이. 아, 세연이란다. 박세리. 있잖아요. 아 맞네. 권민지 5번. 5번. 이거 틀린 사람. 저요. 불합니다. 니 몇 번 했는데요? 불합니다. 걔 패야 돼요. 얘가 걔입니까? 패게. 그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4번. A에서 D에 알맞지 하는 것은 현우. 3. 네, 3번이죠. What do you for living? 너는 생계를 위해서 무엇을 하니까 하는 말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5번. 이유감. 부유, 에벌, 트라이드. 끝이에요. 투잇이요. 아, 예, 트라이드.
it. 응, it이죠. 물음 변했어요. 쌤, 얘 it이 그건데요. eat인데. 뭐? 우리나라 말에 그것이라고 나와 있지. 그리고 I try 이걸 먹어보다잖아. eat. 맞아. 어. 저런 놈들이 나중에 되면 악기 이름 기타를 깃털로 쓸 놈이야 저거. 어, 너의 찐 선배도 그렇게 했어. 아유 미치겠다. 그 다음에 6번 윤재. 1번 땡. 문법적으로 맞는 거 이거는 지금 who your role model is 하는 거는 누가 너의 롤 모델인지를 나에게 말해줘 그거예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지민이 몇 번 했어요? 3번. 네 3번이죠. 아까 봤던 거잖아. 인지 아닌지 다음에 후 안 들어가는 거. 그죠? 명확한 주어 동사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7번. 어법상 올바른 문장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현진이 몇 번? 3번이죠. 그러면 3번이 지금 보면은 A하고 E가 지금 바르게 짝지어졌다. 그럼 다시 물을게요. B번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웨더를 대수로 바꿔야 되죠. 저번에 내가 유광이한테 얘기했던 거 있지. 생각한다는 판단과 관련된 얘기니까 if 웨더를 안 들어간다고. 그다음에 C번은요? 네? 일박신도 임폴턴트 형용사구나. Something하고 임폴턴트 자리가 바뀌었죠. 그죠? 그다음 마지막 D는요? 그렇지, read로, to read로 읽을 잡지 이런 얘기니까. 세연이 8번. My need to... 거기 토픽 안 보여? 어라고 했으면 거기 어디에 토픽 보이잖니. To write. 아, 쓸 주제죠. 네. 주제면은 뭐뭐에 관해서지. 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어바웃. 이거 별표 쳐라. 이거 장담컨대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문제 나왔을 때는 백방 분명히 라이트 다음에 안 쓸 거야 분명히. 근데 주제 이런 걸 얘기할 때는 그 주제에 관해서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어바웃이나 아니면 온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뭐에 관해서. 자, 그 다음에 9번에서 11번 요거는 그 본문 내용은 아니에요. 본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아니. 내가 답을 부를게요. 이 본문 내용 아니잖아. 네. 이거만 20분 풀었는데. 그럼 이제 자, 답 부를게요. 자, 9번에 changed 하고 careers. changed요? 예. 그들의 직업을 바꾼 사람.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이거 학교에서 했나 안 했나? 안녕하세요. 안 했죠? 학교에서 했으면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잉. 그 다음에 10번은 디자이너를 디자이너즈로 바꿉니다. 나이스,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의 답은 2번, 3번, 5번.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38페이지 1번 누가 할 차례고? 몰라요? 이거 아니에요? 어, 모르겠다. 빡세리 내라. 저 맞은데 5번. 5번 아닙니다. 네? 민지 4번? 4번이죠. 와. 왜요? 적절한 영어의 정의가 아닌 것은 캤는데 퀴즈는 일단 뜻이 뭡니까? 그만두다. 그럼 그만두는 건데 누군가에게 길을 보여준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4번은 퀴즈 아니고 리드 이끌다 이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 자, 그다음 딴 쪽인 거예요. 네, 알았어요. 자, 그다음에 저기 누구야? 현우 2번. 2번이죠. 자, 2번에 거기 메이저가 첫 번째 문장의 메이저는 뜻이 뭡니까? 전공. 그 전공 네. 아닙니다. 제발 좀 와. 네. 주된 또는 주요한. 그 다음에 밑에 거는요? 전공이죠. 컬리지 이거. 3번. 밑줄 친 우리말 뜻풀이가 잘못된 것은 이유가? 2번이요. 네, 2번이죠. 그럼 2번에 리얼라이트 뜻이 뭔데요? 이번에 실현시키지 못하다요. 개소리하고 앉았다 진짜. 개소리. 반대말 얘기할 것도 뭐 하려고 내가 물어보노. 내가 분명히 리얼라이즈는 뜻이 두 개가 있다 그랬지. 뭐랑 뭐 있다 그랬어. 어떻게 푼 거지?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죠. 리얼라이즈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that이라는 접속사로 깨닫다. 들어가게 되면 얘는 깨닫다는 뜻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리얼라이즈 다음에 이런 구조가 안 나오면 실현시키다 이런 말로 된다 그랬잖아. 한번 얘기할 때 제대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유광은 알았나? 네. 문제를 신기하게 보면 신기한 대학이 간다. 답이 없는데 저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넘어갑시다. 4번 딘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윤재 have you, have h 대문자 썼습니까? 네. 네. 그래야 되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 5번 지민이
네, 5번이죠. 됐어도 빼도 안 됐죠. 안 됐죠. 덧나치기 빠져요. 빠져요. 그럼 6번 현진이. 1번. 1번, 5번. 아직까지 그러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아니지요. 그다음 7번 세은이. 5번. 박세님 8번. 네, 3. 네, 3번입니다. 빼져요. 그다음에 9번에 민지. 5번. 2번. 5번이죠. 뭐뭐 할 뭐 그리고 if 애들 들어갈 때 그거 들어가는 거. 다음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유가 4번이요. 저는 그렇게나 얘기를 듣고도 지금 이게 4번이라고 얘기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1번이요. 왜 1번인데? 1번에 if가 못 들어가요. 왜 그럼 뭐 들어가야 되는데? 대시요. 옳지. 잘했죠. 자, 그 다음에 11번.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유현호. 5번. 5번이죠. 왜 5번입니까? 자, 이거 보면은 하드는 이제 앞에 명사가 아니죠. 그렇죠. 위치가 달라서요. 일단은 지금 1번, 2번, 3번, 4번 앞에 투 앞에는 전부 다 명사입니다. 그죠? 네. 그죠? 근데 hard는 여기서 형용사입니다. 네. 이렇게 답을 찾아도 된다 이거야. 알겠죠? 객관식 문제 나오면. 네. 그 다음 12번. 윤재. 윤재. Do you know if she is sick? 너는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아, do you know? 네, do you know if she is sick? 그녀가 아픈지 안 아픈지 니 아나. 13번 별표. 별표. 나는 몇 개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 빈칸에 들어갈 세 단어. To show you 아니에요? 네, to show you 맞죠. 민지야 왜 to show him이라 해? 내가 언제? 자, 지금 이거 그림 잘 보셔야 되는 게요. 그림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입장인지 잘 들어. 다시요. 그림에서 지금 이 표현에 대해서 영어 문장을 할 때 잘 들어. 주어진 영어 문장이 I로 시작하면은 서로 대화 기준이야. 근데 만약에 I가 아니라 she로 시작하게 되면은 이건 to show him이 맞아요. 왜? 인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보고 답을 해야 돼. 넘어갑시다. 나는 네가 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병. 세윤이. 5번? 왜요? 네, 5번이죠. 어? 왜요? 5번이죠. 이건 왜요로 얘기할 게 없잖아. 네가 수영할 수 있는지 그것만 보면 되거든. 자, 다음 15번. 별표.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계열할 때 네 번째로 오는 단어는 박세리. 4번이요. 네, 4번이요. 동시 통역 감사합니다. 땡큐. 이거 왜 먹어? 이거 원래대로 쓰면은 I bought warm socks. 그 다음에 to wear. 이렇게 들어갑니다. 만약에요. 잘 들어. 나 봐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결국 답은 핵심이 되는 문법 용어를 답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도저히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일과 문법에서 배웠던 게 if whether 아니면 to 부정사잖아. to 해. 그지? 그러면은 얘가 지금 딱 봤을 때 if whether이나 이런 게 보이면 if whether이 답일 거고 그게 아니면은 to가 답일 거야. 싹스인데요? 네? 싹스인데. to 했다가 아, 싹스구나. 죄송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찍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네. 그렇게 찍으라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16번. 민지. 민지 if 이런다. 요건 if입니다. 이유 말씀드릴게요. 밑에 거는 if가 맞는데 위에 거는 whether를 못 써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You will be late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너는 늦을 것이다. 얘 혼자 문장 돼 안 돼? 왜 안 돼? 되잖아. 너는 늦을 것이다 되거든요. 근데 뒤에 보세요. You don't hurry 하면 너는 서두르지 않는다거든요. 이것도 지 혼자 문장 돼요. 잘 들어. 양쪽 문장이 지 혼자서 쓸 수 있는 거면 여기 if 들어갔을 때는 100% 만약에 뭐뭐라면이에요. 알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양쪽의 문장이 지 혼자서 해석될 수 있는 놈이라 하면은 if는 무조건 만약에 뭐뭐라면이에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I'm not sure, I don't know, I wonder, I doubt, 니 아나, 나 묻는다 뭐 이런 말 들어가고 뒤에 if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뭐를 묻거나 뭐가 모르거나 이런 말이 없으면 이럴 때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영상 괜히 찍는 거 아니야. 나 지금 권역 때문에 찍는 것도 있긴 하지만요. 어차피 복습용이야. 알겠죠?
복순력. 이제 영상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쌤이 뭐 영상 봐야지만 알 수 있는. 아 검사하면 돼요. 검사해보고 내 질문했을 때 질문 똑바로 대답 안 하면 이제 권역은 남아서 나올 거야. 권역. 바보 박. 다음 17번 유현호. 왜요? 너 이게 2번을 한 이유가요. 네. 일단 앞에 타임이 있잖아요. 네. 이게 명사예요. 네. 그래서요. 그렇죠. Nothing 이것도 명사예요. 띵자 들어가는 거 무조건 명사거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밑줄 긴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유가? 5번이요. 5번이요? 틀렸죠. 아무도 모른다. 무엇이 내일 발생할지. 간접 의문문 때 배우는 거잖아. 5번 아닙니다. 윤재. 네. 이 오빠. 3번. 3번 아닙니다. Something sweet, something 뒤에 형용사 들어가야 되잖아. 지민이. 김윤재가 답 안 했어요. 윤재 답 안 했나? 유현우가 했어요. 아 좀 장난치지 마. 윤재 답 불러. 3번, 4번. 저 죄송한데 지금 어법상 어쩐 걸 모두 고르시오가 아닌데요. 18번이에요. 예, 18번인데요. 나 설마 19번 하고 있어요? 네. 아, 나 참. 그래서 몇 번 했어? 저 2번. 2번요. Anyone to help me?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습니까? 아니죠. 지민이 몇 번이고? 예, 1번이죠. 펜슬, 펜 들어가고 뒤에 투라이트 들어가 무조건 위드라니까. 쓸 도구. 머릿속에 무조건 기억해. 자, 다시 물을게요. 펜슬이 아니라 만약 여기 페이퍼가 있어. 페이퍼 들어가면 뒤에 전치사 못 써야 된다 그랬어. 온. 다시 물을게요. 만약 여기 토픽이 들어갔어. 그러면 뒤에 못 써야 돼 전치사? 어바웃이나 온을 써야 되죠. 까먹지 마라잉. 그 다음 19번.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라. 김혜진 씨? 2번, 5번. 그럼 2번, 5번 말고 1번은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함께 놀 친구 간 플레이드 위드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은요? 그렇지. if 떼고 대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은요? 그렇지. what을 whether로. 그녀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 20번. 빈칸에 알맞은 것은? 다시 가자. 세연이. 네, 3번밖에 없죠. inspire. 이거 중요한 단어니까 영영사전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21번 박세리. 네? 사진을 찍는 거. 그렇게 대답하면 틀린다. 아니 잘못. 제대로 해라. 범민지. 별사랑 사진 찍기. 아니 실제로 서술용에서 시험지에 그렇게 쓸 겁니까? 그러면 다 틀려요. 정확하게 내가 이거 저거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잖아. 너는 왜 얘 거를 자꾸 보냐? 네 거를 해야지 이 사람아. 또 윤재맨 쪽도 혼날라고. 아니요. 유현우. 별을 좋아하는 것과 사진 찍는 것. 아닌데요? 네? 네? 뭔데요? 별을 좋아하는 것과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 것. 이렇게 써야 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별을 좋아한 것과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것. 둘 다를 얘기해야 될 거니까. 이 좋아하는 것. 그렇게 써야 되지. 대충 쓰지 말라고. 다음 22번 이유광. 3번이요. 잘했죠. 23번. C를 올바른 형태로 쓰시오. 윤재. 오케이 잘했죠. C. 24번. 이 대화로부터 대답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지민이. 2번. 아닙니다. 지민아. 어떤 계절에 그가 휴가를 보냈는가인데 여기 지금 계절 윈터 나오지요. 예. 그죠. 현진이 24번 몇 번? 3번이죠. 누가 그와 함께 휴가를 갔는가야. 지금 여기 데이비드 파커는 이 사람밖에 안 나와. 알겠죠? 데이비드 파커만 지금 나오기 때문에 뭐 주변에 누가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 집어넣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음 25번 세윤이. 2번. 2번. 자 다음 26번 박세린. 트라이얼 앤드 에러. 트라이얼 앤드 에러.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제 발음 개기. 자 그 다음에 27번. 화자가 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정리한 것은 민지 몇 번? 4번. 자 28번. 밑줄 친 문장과 뜻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유현 이것만 계속 걸리노. 해라. 왜 그러세요?
If I can succeed. 땡. 아 진짜 캔 이러네요. 아니 캔 것처럼 소리 하고 앉았네. 지금 이거 지금 과거 얘기 아니야? If I could succeed. 그래 if I could succeed 이런 거 실수하지 마. 원래 없었어. 앞에가 동사가 was가 들어가 있으면은 당연히 조동사도 과거형을 써야 돼. 앞에 둘이 조금만 조용해라. 다음 29번. 이유강. 3번이요. 왜요? 자신의 행복만 했어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진 작가를 했어요. 너무 쓰레기. 일단 중요한 거는 1과 본문에 가족 얘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잘 찍었네. 30번. 여기에 여러분을 도울 몇 가지 조언이 있다. 윤재. Here, here is advice to some help you. 땡. 잘 봐. 여기 있다가 here is야. 그 다음 뭐 있어? 몇 가지 조언이지. 그게 좀 some advice야. 그 다음에 도울이죠. 도울. 그러면 to help. 그 다음에 누구를? 여러분을. 너가 혹시라도 얘기해. 여러분이 영어로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유다이. 알겠죠? 그하고 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나봐봐. 만약에 어떤 대화 표현에 존댓말이 나와. 뭐 하셨다. 뭐 이런 말 들어가거나 뭐 하셨어요. 뭐 이런 말 들어가잖아요. 얘 만약에 동사가 두라치자. 야 뭐 뭘로 바꿔야 돼? 디드잖아. 존댓말을 뭐 이상하게 뭐 쓰라고 그런 거 하지 말자. 존댓말 영어는 존댓말 반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셨다는 했다고 하셨어요도 했다다. 알겠죠? 어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다음 31번. 했어요. A에서 이중 내용상 어색한 것은 지민이 5번이죠. 자 두려웠지만 모험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두려웠는데. 뭐야 이게? 두려웠지만.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32번. 다음 중 위의 충고를 따른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현진이 몇 번? 4번. 미라. 자 그 다음에 100점 따라잡기. 1번. 빈칸에 알맞지 않은 단어는 태연이. 3번. 3번이요? 3번이요. 일단 틀렸습니다. 박세린. 아 1번. 1번 왜요? 네? A번은 뭔데요? 3번. 뭔 소리하고 앉았어? A번이 3번이야. A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고. 리빙. 리빙. B번은요? 알맞지 찬스. 예? 찬스 아니야? 아닌데요. 디시전이지. 디시전이죠. 공부하기로 하는 결정. 아, 3번이 찬스. C번 찬스. 그 다음 D번은요? 트라이얼. 트라이얼요? 네, 트라이얼이죠. 아니. 1번은 케이스인데 여러분 케이스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경우. 어, 경우 또는 사례야. 근데 하나 더 물어보자. 케이스가 다른 뜻으로 뭐 있을까? 그, 아, 그 상자. 상자. 아시겠죠? 상자나 뭐 담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2번. 다음 중 영영후리가 옳지 않은 것은 민지? 4번. 그러면은 저기에 serious는 뭐 진지한이니까 그런 건 알겠고. 자 그러면 doing a particular thing to earn money rather than as a hobby. 취미라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 이건 그건 뭡니까? 아무나 얘기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를 뭐라 그래? 잡이죠. 아, 적으세요. 직업. 잡이라고 대답해놓고 어디 이카고 우리 하는 말인데. 4번에 지금 오른쪽에 두인부터 해서 합이 뜻이요. 3번 별표.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이유가? 3번. 3번부터 소리하고 앉았네. 그래 키키. 3번. 질문 봐봐라. How about you라고 지금 얘기하고 지금 피아노와 관련된 4번. 얘기를 했고 대답이 지금 나는 결코 피아노 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너 피아노 칠 줄 아냐? 그 말이 답이 돼야 될까 아이가? 그럼 4번 맞죠? 1번이다. 아 리슨 나 듣다구나. 아니 철자 똑바로 안 볼래 이유가? 철자 문제가 아니야 실용 문제 아니에요. 아니 그게 문제 아니야 그냥 못하잖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유강을 혼내는 건 나 하나로 족하다. 너가 뭐 가지 마라. 고등학교 수능 독해 모의고사 엄청 불러. 4번. 니는 캐나다에 가본 적 있나? 네. 윤재 다 불러. 윤재. Ever been to 캐나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아 이거 그래. 윤재. 윤재 투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Have you been to?
이거 안 집어넣어가지고 3년 전에 어떤 친구 서술형 5점 날라갔다. 와. 어. 유강의 찐 선배의 친구다. 윤재. Have you ever been to Canada 해도 되고 Have you ever visited Canada 해도 돼요. 근데 visited 뒤에는 to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visited 뒤에는 to 안 들어갑니다. 근데 been 뒤에는 to 들어갑니다. 알겠죠? 5번 지민이 불러주세요. 3번이죠. 요런 게 딱 평리 스타일이야. 요런 게. 긴 대화, 긴 대화 위에 보여주고 밑에도 대답 보여주고 중간에다 순서 잡는 거. 나 이거 보는데 50분 걸려. 6번. Do you like basketball? Can you tell me it to me?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보기를 잘 보세요. Can you tell me 그대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do you like basketball을 그러면은 네가 농구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 말로 바꿔야 돼. 자, 그래서 보기를 밑에 보시면 Do you need my advice라고 얘기했으면 결국은 you need my advice야. 얘 일단 그대로 들어가. 자, 쉽게 갑시다. Do를 if나 whether로 바꾸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다 손 들어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질문에서 만약에 어디 갔노? 자, 이런 경우에 보세요. 서술형 안 되는 인간 잘 봐라. Can you tell 다음에 me 들어갔지? 보기 이렇게 지금 설정해놨죠? 그럼 야 그대로 집어넣었어. 그런데 여기 it이 가리킨 게 뭐냐면은 네가 농구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거 묻는 거야. 됐냐?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내려갔을 때 whether이라는 말이 지금 들어갔어. 근데 whether이 지금 do 대신에 쓰였다고 생각하면 되고 you like basketball 보세요. 그대로 지금 나와있죠. 그대로 나와있는 거야. 제 아무리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문제집 수준의 틀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똑같은 경우입니다. 자, please let me know that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please let me know 하는 건 나에게 알려줘 이 말이야. 얘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앞에다가. 그 다음 야는 이제 넣어야 되지. 아까 뭐를 if나 whether로 바꾸면 된다 그랬어? do를 if나 whether로 바꾸면 된다 그랬지. 그럼 얘 if나 whether 바꾸고 나머지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고. 나머지 그대로. 네. 그래서 please let me know whether 또는 if you need my advice.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 7번. 7번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같은 것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누구인지 기억 안 난다. 박세리. 4번. 4번. 왜요? A는 명사 그거고요. B는 부사적. C는 명사적. D는 명사적. 그렇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다음 8번.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시오. 민지 1번. 그렇지. smart하고 someone이죠. something이든 someone이든 somebody든 무조건 뒤에가 형용사 들어가야 됩니다. 2번도 불러주시오. all day를 대요. 그렇지. all day를 대요. 그렇죠. 주어 동사가 순 지켜줘야 되는 거. 3번은요? watching을 to watch로 바꾸면 됩니다. 잘했죠. 멋지다. 9번 별표. 얼마나 많은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냐. 그럼 문법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옵니다. 내볼게요. 정답 3번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가 틀렸느냐? B 틀렸고요, C 틀렸고요, F 틀렸어요. 오케이. 그러면 B는 왜 해야 되노? To sit on. 그렇지, sit 하면 on이 들어가야 되지. 의자 얘기니까. 그 다음에 C는요? To put. 그렇지, putting을 to put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착용할 또는 쓸 무산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F는요? That's는 if나 whether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 A에서 E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오. 찍었는데. 저요. 나만 아니에요. 그럼 빡세리 니가 해라. C. 어. Keep beating. 예? Beating. 네, 뭐라고요? Beating. 앞에 틀린 거네. 아, to beat요. 예, to beat를 beating이나 아니면은 그냥 beat로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저 두 번째는요. 퀴팅. 자, 퀴즈를 퀴팅으로 바꾸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퀴팅할 때 팀 몇 개 써야 돼? 두 개. 어?
사선 기억 안 나? 모자자잉? 기억 안 나요. 모자자잉 모자자도 모자자잉 모자자이스트. 자, 그 다음에 1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 일치하지 않으면 F를 쓰시오. F. 1번 답은 F, 2번 답은 T 아일랜드. 아유, 저게 누가 안 하나 싶더라. 자, 그 다음에 12번의 답은 워크하고 볼드인데 워크의 W 첫 글자 대문자다. 그 다음에 3번은 볼드 이렇게. 귀여워, 자, 민디 민디. 여기까지가 숙제였고, 자 이제 우리가 남아 있는 게 45페이지, 46페이지, 그 다음에 교과서 문장 익히기가 일단 나오는데, 일단 같이 풀 거는 같이 풀고요. 자 여러분 49페이지 잠깐 보세요.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 아 52페이지까지는 본문입니다. 요거 다음 시간까지 숙제니까 필사로 그냥 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고 왜 너무 적은데 그게 나이스. 적을 거 같죠? 네. 어. 어차피 내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내용은 이제 거기 뭐냐면요 서술형 문제 요거 남았는데 요거는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1번 다음 영영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빈칸에 쓰시오. 뭡니까? 메이저. 그 다음 2번 조건에 맞게 밑줄 친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시오. I, 저 think of를 이용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질문이 지금 너는 뭐 해놔놓고 물음표로 들어갔고 동사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말이 뭐죠? Have you ever thought of becoming an animal doctor? Animal doctor. 물음표까지 일단 넣어야 되는데 그럼 단어가 아홉 개 맞아요? 네. 어 맞죠. 여덟 단어로 하락하면 어떻게 하락을 했나? ever를 빼요. 그렇지, ever를 빼야 되죠. 그 다음에 becoming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은 뭐예요? becoming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은 being입니다. being. 알겠죠? 근데 본문대로 그냥 가세요. 본문대로. 알겠죠? 자, 대화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What is the boy doing to achieve his goal? Right to do two things 합니다. 그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소년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쓰시오. 만약에 이렇게 질문이 나오게 되면 그 소년이 뭘 하고 있는가? 이 말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그 소년은 뭘 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니까 일단 제일 먼저 들어갈 말은 he is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질문 자체가.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들어갈 내용은 첫 번째가 뭐죠? 거기 뭐라고 써야 돼요? Doing volunteer work at the local animal house. 이게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쓰고 난 다음에 뒤에 and가 하나 들어가야 되지. and 다음에 뭐 써야 돼? He also watching. 아니요, he also 안 넣어도 돼요. 그냥 바로 watching a lot of TV를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면 굳이 he also란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게 야가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물었으니까 주어를 한번 집어넣었으면 굳이 he를 한번 더 쓸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야. 됐나요? 세연이 됐어요? 어. 썼나? 뭐 안 쓰고 뭐 체크 안 하고 뭐 하는데 지금? 와 멍하니 있노 이 사람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he is 다음에 거기 위에 보세요. be가 말하는 doing volunteer work at the local animal house.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watching a lot of TV shows about animals. 이거를 답으로 해줘야 돼. 물론 평리는 이마이 길게 내지는 않아. 우리말로 간단하게 쓰시오. 또 우리말로 구체적으로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아셔야 되겠죠. 유광이 알았나? 썼나? 네. 세연아 유광이 썼대. 누나한테 쓰는데 왜 이렇게 짧게 쓰는? 쓰는 연습들은 무조건 많이 하세요. 그래야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쓸 줄 알지 그냥 대충 막 갖다 적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경험 묻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얘를 have로 바꾸고 얘를 had로 바꾸고 얘를 haven't로 바꾸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have you had Spanish food? No, I haven't. 이게 답이죠.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는 거지 이걸 it으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갈게요. 자, can you play the piano? Yes, how about you? Well, I never learned about how to play. 그 다음에 나는 네가 배울 기회를 갖기를 바라. 바래. 그러면 I hope가 나는 바래니까 I hope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는 주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you. 그 다음에 갖기를 바래했으니까 가지기를 바래하니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Can. 네? 그냥 가지라고요. 근데 얘가 지금 우리 본문에서 봤을 때는 will 다음에 have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기회니까 뭐야? 기회가 왜 this이지? A chance죠. 그 다음에 배울 기회니까 어떻게 해야 돼? To learn. 이래 들어가야 된다고. 자, 6번. 그림을 보고 주어진 단어들을 이용하여 질문에 답하시오. 당신은 뭘 놓쳤습니까? 자, 질문이 지금 당신은 뭐 놓쳤습니까? 하면 나는 놓쳤습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해야 된다. 잊지 마라. 그러면 나는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did하고 miss가 과거형이니까 그럼 니한테 물었으니까 내가 대답을 해야 되겠지. 그럼 I missed. 나 놓쳤대. 그럼 뭘 놓쳤다고요? The chance요. 지금 관로에 a chance라고 있는데 a chance라고 있죠. 그러면 a chance, 기회를 놓쳤대. 그럼 뭔 기회를 놓쳤어? 뮤지컬을 볼 기회. 영어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To see라고 해야 되겠죠. 볼 기회. 그 다음에 the musical.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뭐뭐 할 기회를 놓쳤다. 우리나라 말 어순하고 계속 구분해라.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 그림의 상황을 묘사한 문장을 완성하시오. 저거 별표. 봐봐. 남자와 여자는 지금 대화상에서 니, 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근데 지금 밑에 묘사를 보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묻고 있대. 여기에다가 지금 유나 아이가 들어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왜? 3인칭으로 지금 서로 얘기를 했으면 관로 안에 들어갈 주어가 됐든 목적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3인칭이다. 그럼 뒤에는 she 아니면 her이 들어가, 아니 she나 he가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질문을 보니까 달에 관한 책을 읽어봤니라고 물었어.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yes, no 대답이 되나 안 되나? 왜 안 되는데 읽어봤니? 그럼 읽어봤다 아니면 안 읽어봤다 둘 중에 하나잖아. 맞죠? 다시 물을게요.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뭡니까? if나 whether이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 다음 보세요. 네가 읽어봤냐라고 물었으니까 그럼 주어가 누가 되냐면 네가가 지금 누구야? 여자잖아 지금. 그럼 여자 주어 누구야? She. 그 다음에 그 다음은요? read입니까? reads입니까? read죠. 지금 질문 자체가 읽어봤니라고 말했으면 여기도 읽어봤니 해야 되니까 read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the book. 그 다음에 about. 더문. 이거 왜 별표 치락하냐면요, 이거 대화 보고 여러분들 백방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여기다가 유득 쳐놓고 이런단 말이야. 그럼 다 틀려. 다 틀린다고.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때 그때 한번 보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때 또 문제 꼬라지 이상하게 풀어놓고 하기만 해봐. 자, 나는 차가울 마실 뭔가가 필요하다. 불러라. I need something. Something. 그 다음 뭡니까? cold죠? To drink. 이것도 많이 시험에 나왔다. 자, 그 다음에 크리스가 회의에 올지 나는 확신할 수 없다. 지금 sure이 들어갔고 if를 이용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11단으로 쓰라 그랬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이 우리나라 말에서 주어는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 크리스부터 써야 돼? 나부터 써야 돼? 아, 네. 나부터 써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확신할 수 없다. 불러. I am not sure. I am not sure. If
그 다음에 여기 if 썼고 그 다음 저기 주어 Chris 있죠. 그래서 Chris. 그 다음 회의에 올지 안 올지 하는 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will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온다. Come. 그 다음에 회의에 to the meeting. Come to the meeting. 그럼 11단어 맞습니까? 네. 예, 맞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나라 말 이렇게 나오면 크리스가 제일 앞에 있다고 크리스부터 먼저 쓰면 안 된다. 네. 확신할 수 없는 주체가 누구냐면 나기 때문에 야부터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이 뒤로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조건 다짜로 끝난 게 아니니까 우린 계속 이 표현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10번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를 찾아서 그것들을 고치래. 뭐 틀렸어? 대디프로 고쳐요. 어디 대시요? 뭐 옆에 대시요? 저기 있는 거예요. 저기 하면 어디 껴요? 옆에 있는. 그래 노 옆에 데스를 if나 whether로 바꾼다 또. so요 맨 마지막 줄 찬스 옆에. 예. to see. so를 to see로 바꾸는 거. 교과서 본문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밑줄 친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시오. 이것은 나에게 나의 인생에 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줬다. 그럼 이것이 주어고 줬다가 동사다. 그럼 제일 먼저 들어갈 두 단어 뭐야? this gave죠. 그 다음에 수여 동사니까 그 다음에는 받을 사람이 필요하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민지 잔다. me 그 다음은요? a chance 기회.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기회 이렇게 했으니까 to think. 그 다음 뭐뭐에 관해 하는 말 있지. 이게 무조건 about이야. 그럼 about 그 다음에 나의 인생 my life 이렇게 들어가. 그 다음 12번 윗글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왜 그는 대담한 결정을 했는가? 왜 했노? 몰라요. 왜 했노? 그가 답이 이상해. 아 다시 할게요. 해석 내가 잘못했네. 왜 그는 그가 만들었던 결정이 대담하다라고 말했는가? 그가 직장을 그만둘 정도까지.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고 영어로 답해야 될 거야. 일단 because 넣었다. 그 다음 뭐 써야 돼요? He. 아이다. 아, 여러분 대담한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 상황이 확실해서 그렇습니까?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Not sure. 확실하지 않아서죠. 자 그럼 불러. Not sure. 비동사 not sure. 비동사 뭐 들어야 돼요? Isn't... 질문이 과거형이야. Sure. Wasn't sure. 그 다음은요? 성공할지 안 할지. 그럼 뭐 할지 안 할지니까 뭐 들어가야 돼? If 들어갔다. 그 다음은요? He could succeed. 그렇죠.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다 이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어디 있는데 그게 지금 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I wasn't sure if I could succeed 나와있지. 근데 이 질문을 그대로 여기다 I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질문 자체가 지금 그라고 물었으니까 대답도 그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 다음 13번 친구를 인터뷰할 질문지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 했는데 일단 tell me로 시작하고 if나 whether이 먼저 들어갑니다. tell me 먼저 쓰고 if whether 쓰고요. 자, 첫 번째 예시 답안. 1번을 만약에 응답하면은 2를 빼고 if로 아니 2를 빼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 if whether 넣었다 치고. 그래서 tell me whether 또는 if 그다음에 you have brothers or sisters. 그다음 두 번째는 얼류를 유얼로 바꾸면 됩니다. 얼류를 유얼로 바꿔가지고 tell me whether if 그 다음에 you are interested in movies 그 다음 3번 tell me whether 그대로 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2를 빼면 돼. 그럼 2 빼고 you have a future dream 이렇게 넣으면 돼. 마지막이 자 그 다음 가볼게요. 47쪽 시끄러워 시킨다. 두 문장 접속사를 이용하여 한 문장으로 바꿔 쓰시오. 유현우 1번. I didn't know if I really enjoyed it. I didn't know 했죠? I didn't know라는 말을 먼저 쓰고 요 대세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건데
자, 아까부터 계속 얘기한 저 표현을 if whether 이용해 가지고 바꾸게 되면은 이번에는 지금 do가 아니라 did이기 때문에 did는 얘가 그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과거형 하나가 남아야 돼. 그래서 여기 enjoy 뒤에 ed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I didn't know, 그 다음에 if나 whether, I really enjoyed it. 이게 맞아. 불러줬다. 2번, 이유광. I wonder if mom found out. 뭐라고요? 다시요. I wonder if mom. If mom요? 네, if mom. Home now. 비동사 이젠 어디다 팔아먹었어? 아유. 어여, 가지 마라, 잠 오는 박살이나. 다음 3번. 이 패턴 그대로 한번 잘 생각해봐. 자, 윤재. He wants to know if she likes flowers.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나. 아주 잘했죠. 잘했죠, 민지 잘했죠. 아직 민지는 안 찍혔죠. 찍혔어. 왜 저래? 야, 어떻게 알아, 권민지? 4번, 권민지. He is wondering. 정해라, 박세리. He can help Mike. 어, if you can help Mike죠. He is wondering.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if now whether 넣고, 그 다음에 you can. 이번에는 조동사하고 주어 자리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를 생각해 보시냐면 잘 보세요. 계속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되면 질문 자체가 비동사나 조동사 나오면 자리를 바꾸면 된다. 예. 맞지? 자리를 바꾸면 돼. 비동사나 조동사 자리 바꾸면 되고 만약에 do나 does로 이렇게 묻잖아요. did면은 얘가 없어지면서 얘가 과거형 돼줘야 되고 does는 얘가 없어지면서 뒤에 es가 여기 들어가야 돼. likes 이거. 어, 내 거야! 하면서 가져가야 돼. 내 거야! 근데 만약에 두면 어떻게 해? 그냥 그대로 빼면 돼, 그냥. 두면. 자, 5번. 박세현이. 나이스. 어, 야.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욕하는 거는 안 들려서 그런 겁니다. 안 들려서. 이거. 안 들려서. 안 들려. 권혁 보고 있나? 권혁 너 영상 뜨지 마. 암호를 남겨. 암호는 꽃이야. 틀려도 좋으니까 자신감 있게 해라. 니우강이 봐라. 저 댓을 뻑뻑 우기면서 얘기하잖아. 댓글에 꽃 안 남기면 이거 안 먹습니다. 뭐라고요? 댓글에 이거 얘가 꽃 안 남기면 안 먹어요. Is the sure 다음에 뭐예요? If나 whether. 그것을 남겨 그냥. 그 다음은요? 마이크. 어? Has. Has. 나머지 그대로. 아 왜요? His passport with him. 이래 들어갑니다. 아 왜요? 나머지 그대로. 자, 그 다음 비번. 잘 봐라. 이거 하면서 계속 훈련이야. 훈련이라고. 자. 주어진 보기를 잘 보세요. 자, 이번에 같은 경우는 되게 쉽잖아. 어떻게 하면 되는데? 보기에 지금 do now 앞에 to 하나 붙이고 뒤에 그대로 그냥 썼죠? 끝이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쉬울 일이 없어. 자, 1번. There are many friends 다음에 help you래. 이거 어떻게 하면 돼? To help you. 그냥 to help you 넣으면 되잖아. 나. To help you 넣으면 돼요. 그 다음 2번은요? To sleep. To sleep이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저럴 줄 알았다. Time 뒤에지. Time 뒤에 들어가야 되지. 민지야 담노 땡땡. 민지 땡. 그 다음에 3번은요? 어디 뒤에? 타임 뒤에. 타임 뒤에 그렇지. 요건 그냥 투 하나 붙여갖고 그대로 써버리면 되는 거고. 4번 이거 100번 많이 틀린다 이거. 4번 C를 to C로 어디에 들어가야 돼? 적할 줄 알았다. 런던. 런던 뭐요? 런던 뒤에. 앞이요? 런던 뒤요? 런던 위요? 런던 아래요? 런던 뒤요. 런던 뒤에 들 소리 안 하잖아! 앞이요. 띵즈 앞, 띵즈 뒤에, 띵즈. 그렇지, 띵즈 뒤에 들어가야 되지. 나이스! 아우, 딱딱해, 현진아. 그 다음 5번. 제일 쉽죠? 두이. 저 가만히 있어, 이거. 썸띵 뒤에 두이. 박세리, 영상 찍는 애 좀 헛소리 좀 했으면 좋겠다.
자, 다음 C번 별표. 주어진 단어들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시오. 자, 계속 내가 얘기하는 거 똑같은 패턴 똑같이 얘기하니까 지금 내가 설명할 때 잠을 꾸벅꾸벅 존단 얘기는 아, 저 소리 너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만 좀 하지. 그런 식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안 해버린다. 잘 봐. 이거 딱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써야 될 거 누구야? 우리나라 말에서. 그 소녀. 그 소녀. 더걸. 그 다음 뭐 써야 돼요? 우리나라 말에. 우리나라 말에. 궁금하다. 궁금하다. 그럼 뭐야? Is wonder. 왜 is wonder인데? 원더 쓰지? 황마 진짜. 죽이 무슨 중학교 1학년 실수할 걸 하고 앉았는데. 자,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딱 써놔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 쳐. 이 안에서 다시 주어 찾아. 에릭이 그녀의 선물을 좋아한다. 자, 주어 찾아. 에릭. 에릭. 그 다음은요. 좋아한다. 좋아했을지가 아니고 좋아할지지. 현재가 과거가. 현재지.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돼? Likes지. 또는 will like. will like가 아마 더 맞을 겁니다. 그 다음 뭘 좋아한다고요? 그녀의 선물이죠. 그러면 her present. 아, 기프트 여기 있네. her 기프트 넣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남았어? 뭐 할지가 남았잖아. 이제 뭐 넣어야 돼? 중간에. 요 중간에다가 if나 whether를 넣는다고. 네. 순서 잘 잡아. 자, 그 다음에 2번. 2번 보세요. 2번 제일 먼저 누구부터 써야 돼? 네, 해리. 그 다음에 동사. 묻고 있다. 묻고 있다. 자, 잘 봐. 묻는다도 아니고 물었다도 아니고 묻고 있다야. 그럼 물을게요. 동사 현재형, 과거형,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 그럼 현재 진행형 어떻게 써요? Is asking. 근데 질문을 하면은 당연히 질문을 받을 사람도 나와야 되잖아. 누구에게? 그 여자에게. 그럼 그 여자. 그 여자. 더 워먼. 워먼. 자, 이래 놔놓고 보세요. 그녀가 그를 도와줄 수 있는지라 그랬어. 그러면 이 안에서 그녀가 주어 도와줄 수 있다 동사 그녀를 아니 그를 목적어. 그럼 이 순서가 또 다시 일로 나와야 된다고. 불러. 그녀. She 도와줄 수 있다. Can 돕다 help. 그 다음에 누구를 도와? Him. 근데 뭐만 할 수 있는지? If나 whether.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3번. 나는. I. 그 다음 동사. 확신할 수 없다는 영어 표현 어떻게 하노? Isn't sure. 주어가 I인데 어떻게 isn't를 쓰나? 이 유현우야. 아, sure. 어, I'm not sure. 4번 아닌 줄 알았어요. 비교가 몇 명입니다. 맞아요. 다음. 크리스가 회의에 올지. 이거 아까 했던 거죠? 네. 그럼 바로 가자. 왜들 썼지? 그 다음은요? 왜들 썼죠? 그 다음은요? if도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썼는 거 이건 잘못해서 내가 관로 다는 못 봤어. 다음 왜들이네. 자, 그 다음 왜들 다음에? 크리스. 올지 한 거는 온 게 아니고 앞으로 올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will. will come. come. 그 다음에 아까 봤었던 to the meeting. 네. 마지막 한 개. 주디는 확신할 수 없다. 일로 가자. 주디는. 주디는 확신할 수 없다. Isn't sure. Sure. 그다음 if not time. 그녀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저걸로 해야 돼. 그다음 she. She's going right. 맞는 방향이 right예요. Right direction. 확실해요? 네. 그러면은 in the right. 아, 정말. Direction. 뭐다? 땡. 그렇다. 네, 키키.